안녕하세요. 양말TV의 양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보여드릴 제품은 트랜스폼 엘리멘트라는 회사에서 나온 T03번 미라지 제품입니다. 이제 미라지라는 이름을 그대로 쓸 수는 없으니까 이제 스피드스타라는 이름으로 나온 것 같고요. 박스 아트샷에는 이렇게 언리얼 이미지라고 적혀 있습니다. 일단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초판이 됐었을 때 이제 고관절, 허벅지 있는 쪽이 잘못 조립이 됐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게 많았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냥 강제로 재판 버전을 받았고요. 이제 타오바오 판매자한테 그냥 보내라, 빨리 받고 싶다라고 했는데 벌써 다시 리콜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냥 재판본을 보내주겠다 하고 조금 더 오래 기다린 상태로 받은 제품입니다. 그래서 이 제품이 출시된 지 좀 됐는데 되게 늦게 받은 편이에요. 그래서 이제 늦은 만큼 좀 기대감이 많이 떨어졌죠. 일단 지원 캐릭터 중에서 미라지 제품이 썩 마음에 드는 게 없어가지고 사긴 샀는데 기대감이 많이 떨어진 상태로 받았어요. 근데 웬걸? 와, 진짜 얘네 잘 만드네요. 아마 이 회사가 지원 애니메이션의 그 옵티머스 프라임도 잘 내준 걸로 알고 있는데, 야, 이번 미라지 제품도 저는 진짜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변신하는 그런 시퀀스가 진짜 되게 알차고 단차도 없고, 일단 비클 모드도 되게 이쁘고 깔끔하게 잘 나왔고요. 뭐 도색도 깔끔하고 대신에 조금 도색이 긁혀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 빼면은 정말 저는 괜찮은 제품인 것 같습니다. 일단 동봉되어 있는 제품으로는 여기 어깨 캐논 달 수 있는 이 부품 하나 들어가 있고요. 이 캐논 같은 경우에는 그냥 방향에 맞게 여기 어깨에 있는 요 부분에 그냥 꾹 눌러주시면은 딱 하고 안착이 됩니다. 뒤에 부품이 튀어나오면서 그 다음에 이렇게 총 하나 들어가 있고요. 그냥 펜즈토이즈 제품들처럼 되게 밋밋하게 잘 들어가 있어요. 지원 애니메이션이 원래 좀 밋밋하죠. 그리고 이렇게 얼굴, 이렇게 웃는 얼굴 들어가 있는데 원래 같으면 그냥 이렇게 무표정의 얼굴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 무표정의 얼굴을 아무리 봐도 그냥 기본 얼굴이랑 뭐 달라진 점이 거의 없는 것 같아서 이 웃는 얼굴로 이 페이스를 교체를 해준 건데 이 페이스 교체가 진짜 힘들었어요. 이 얼굴 페이스 파츠 같은 경우에는 이 투구보다도 조금 사이즈가 큰 편이라서 잘 빠지지도 않았고, 제일 좋은 방법은 여기를 반으로 갈라가지고 열리는 구조예요. 연 다음에 바꿔주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페이스 교체는 안쪽에 볼관절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볼관절 빼가지고 할 수 있는데 이 볼관절도 엄청 빡빡해요. 그래서 여기 목관절이 요거 하나로 지탱되는데 파손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웃는 얼굴로 바꿔주시면은 깜찍하고 귀엽게 웃고 있는 미라지 제품이 되고요. 그리고 이 제품 가까이서 보시면은 얼굴은 근엄하고 진지하게 기본 표정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슴판에는 아쉽게도 데칼이 없는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여기 도료가 조금 뭉쳤어요. 도색을 하다가 조금 너무 과해서 흘러내렸다가 굳은 것 같은데 뭐 이런 거는 뭐 어쩔 수 없겠죠. 뭐 만들다가 일어날 수 있는 사고니까. 많이 유해졌어요. 진짜 취미생활을 하면서 진짜 많이 예민한 성격도 죽고 되게 고마운 취미생활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깨축지, 가슴판도 정말 깔끔하게 잘 들어가 있고 합금은 아직까지는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리도 이렇게 깔끔하게, 옆에 어깨 부품에도 이렇게 데칼 잘 들어가 있고 옆에도 이렇게 데칼 잘 들어가 있고, 바퀴는 고무 재질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등판 같은 경우에도 거의 등짐이 없다시피 존재를 하고요. 아무래도 얄쌍한 그런 스포츠카? 뭐 레이싱카가 되는 그런 조형이기 때문에 되게 깔끔하게 잘 들어가 있습니다. 뒷판에서 보시면은 이렇게 조금 나사구멍이 보이기는 해요. 근데 저는 차라리 나사구멍이 보이면서 제가 나중에 헐거워지면 조일 수 있는 그런 조형들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T03 미라지 제품 같은 경우에는 무게는 408g 정도 나오고요. 머리까지 크기는 약 17cm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 손 안쪽에 무기도 장착해줄 수 있어요. 조인트 구멍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장착해서 손 모아주면은 무기도 장착해주실 수 있고, 이 제품 처음 받았을 때 좀 펜즈토이즈 같다? 좀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뭐 그런 합금은 많이 없지만 합금이 없는 대신에 그렇게 비싸지 않은 가격에 조금 변태 같은 설계? 진짜 설계는 잘해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목은 볼관절로 되어 있기 때문에 360도 돌아가는 구조로 되어 있고, 앞쪽에 이렇게 뻗을 수 있는 그런 관절이 하나 더 존재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얼굴을 쭉 빼줄 수 있습니다. 이거는 조금 무섭죠? 그래서 이렇게 하늘을 아예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구조까지 가능하고, 어깨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360도, 관절도 빡빡해요. 그리고 이렇게 쭉 올려줄 수도 있고, 여기 이두박근 있는 쪽에서 360도 돌려줄 수 있고요. 그리고 이런 단가에서 잘 들어가지 않은 어깨 이중관절, 잘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손목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360도 돌아가고요. 그리고 손가락은 이쪽은 벙어리 손가락, 그리고 엄지는 위아래로 상하 가동만 가능한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손가락도 빡빡하기 때문에 파손 조심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허리 같은 경우에는 360도 돌아갈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 뒤에 부품이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허리를 또 이렇게 앞으로 딱 뽑아가지고 숙여줄 수 있는 그런 관절도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태로 허리를 360도 돌려줄 수 있어요. 허리를 이렇게 숙일 수도 있고 조금 이렇게 뻗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다리 같은 경우에는 여기 앞에 있는 스커트를 다 이렇게 빼주셔야 앞으로 이렇게 조금 자유롭게 가동이 가능하고요. 뒤로는 걸리기 때문에 살짝 뻗을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 허리를 아까처럼 앞으로 숙인 상태로는 조금 더 접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리는 이렇게 옆으로 쭉 뻗을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고관절 있는 쪽에서 360도 돌아가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고 무릎도 이렇게 이중관절, 요새는 이런 3사에서 나오는 제품들이 거의 이중관절을 내주나 봐요.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무릎이 한번 꺾이고 마는데 야 진짜 세상이 좋아졌습니다. 가동성을 위해서 이렇게 이중관절을 이 정도 크기의 제품에도 다 넣어주는 것 같아요. 조금 펜즈토이즈 제품들을 따라해준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발가락 같은 경우는 변신 기믹 때문에 이렇게 타이어만 조심해주시면은 앞뒤로 이렇게 움직일 수 있고 발목은 안쪽으로 이렇게 꺾일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대신에 발목이 돌아가거나 하는 그런 구조는 아니에요. 그리고 이거는 마스터피스 옵티머스 프라임과의 크기 비교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마스터피스 선스트리커와의 크기 비교입니다. 크기가 제법 고증이 괜찮은 것 같아요. 마스터피스급으로 나온 건지 되게 크기 고증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마스터피스 하운드 제품과의 크기 비교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시즈 미라지와의 크기 비교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트랜스폼 엘레멘트에서 나온 T03 미라지 스피드스타 제품의 변신 영상입니다. 변신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마스터피스급 미라지 제품의 변신은 처음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신박하다고 생각했어요. 특히나 이 어깨에 있는 이 캐논 밑부분까지 변신으로 사라지는 게 저는 되게 신기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제품 제일 처음에 이 미사일 꺼내주고요. 그 다음에는 여기 손 안쪽에 이 부분을 넣을 수 있어요. 대신에 손 펴주고 엄지 먼저 맨 밑으로 이렇게 내려준 다음에 여기 벙어리 손도 접고 안쪽으로 넣어서 여기 조인트 맞게 딸깍 닫아줄 수 있습니다. 반대쪽도 동일하게 열고 손 펴고 엄지손가락 끝까지 내려준 다음에 접고 안쪽으로 접어서 이 반대 조인트 구멍에 딸깍 하고 껴준 다음에 그 다음에는 얼굴을 이렇게 뒤로 돌려주신 다음에 가슴 부분을 이렇게 살짝 들어 올려줄 거예요. 그럼 여기 안에 타이어가 숨어져 있어요. 이 상태로 여기 뒤에 있는 부품, 여기 위에 운전석 있는 쪽 살짝 이렇게 힌지 안쪽에 있는 이중힌지 이용해서 끝까지 얼굴 쪽으로 내려주고요. 그래서 여기 안쪽에 있는 부품을 이렇게 살짝 꺼내준다고 생각해주면 돼요. 걸리는 부분 조심해주고, 그래서 힌지 이용해서 이렇게 쭉 펴준 다음에 여기 허리 같은 경우에 살짝 아까 뺄 수 있는 그런 기믹이 있었어요. 그걸 조심해서 이렇게 살짝 내려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좀 덜렁덜렁거리게 만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쭉 끝까지 내려주면서 여기 옆에 있는 부품을 이렇게 펴줍니다. 이렇게 펴주고 내려주고요. 그 다음에 안쪽에 있는 부품 힌지 이용해서 바깥쪽으로 펴주고 여기 대각선에 맞게 펴준 다음에 이 부품 끝까지 올렸으면 여기 슬라이드 이용해서 안쪽으로 딸깍 하고 접어줍니다. 그럼 이렇게 운전석 모양이 완성이 돼요. 그 다음에 이 부분 배 안쪽에 있던 부품을 이렇게 바깥쪽으로 끝까지 이렇게 펴줄 거고요. 여기도 동일하게 이렇게 끝까지 펴주고요. 그 다음에는 바퀴를 이렇게 살짝만 열어줄게요. 그리고 살짝 열어준 다음에 아까 여기 가슴 있던 부품, 이 부품을 잡고 엄지로 내려주면 여기 슬라이드를 내릴 수 있어요. 얼굴 부품이랑 같이 이렇게 슬라이드 내려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쭉 펴주고요. 가슴 부품은 그 다음에는 여기 캐논 있던 부품 위로 올려주고 여기도 이렇게 살짝 올려준 다음에 이제 팔 있는 부분을 이렇게 접어서 여기 어깨에 있는 이중인지는 가져올 거고 여기 이두박근 있는 쪽에서 회전기미 이용해서 이렇게 안쪽으로 넣어줄 거예요. 그래서 이 흰색 팔 있는 부품부터 먼저 넣어준다고 생각해주면 돼요. 여기 어깨인지 말고. 그래서 어깨인지는 살짝 대각선까지 오게 한 다음에 이두박근 있는 쪽에서 이렇게 돌려줄 거고요. 돌려서 안쪽으로 넣어주면 여기 가운데 조인트가 맞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끝까지 안 들어가요. 여기 어깨에 있는 부품을 끝까지 안 접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어깨에 있는 이 관절을 끝까지 밀어 넣어준다고 생각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밀어 넣으면서 손은 다시 이렇게 돌려서 안쪽으로
쌍어 끝까지 꾹 밀면서 조인트 맞게 이렇게 꽉 껴주면은 딱 들어맞게 돼요. 그래서 완전히 꾹 눌러준 다음에 반대쪽 바퀴는 쭉 펴주고요. 그래서 이 캐논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제 얼굴 위쪽 앞쪽 부품 쪽에 위치를 하게 될 건데 이렇게 장착되어 있던 거 앞으로 쭉 그냥 힌지 이용해서 뻗어줍니다. 그 다음에 바퀴는 걸리는 부분 조심해주고 펴주고요. 이렇게 갖고 오면서 여기 끝에 있는 힌지를 이렇게 끝까지 가지고 올라오면서 돌리면서 안쪽에 이렇게 장착해주면 됩니다. 이 힌지 움직일 때 파손 조심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바퀴는 이렇게 쭉 뻗어주고 앞쪽에 있는 이 날개 같은 것도 이렇게 쭉 펴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등 위쪽에 있는 이 부품 이렇게 끝까지 펴주고요. 이 부품 자체를 돌리지 말고 여기 끝에서 이 부분을 이렇게 돌려서 바퀴 안쪽으로 잘 넣어서 이런 식으로 딱 맞춰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렇게 쭉 펴주고 바퀴 안쪽으로 여기 부품 이용해서 내려줄게요. 밑에 있는 거. 그래서 이렇게 딱 안착시켜주면은 이제 앞쪽이 거의 완성이 됐어요. 그 다음에 다리 같은 경우에는 허리 이렇게 쫙 내려준 다음에 반바퀴 이렇게 돌려줄 거예요. 이렇게 돌려준 다음에 앞쪽에 있는 이 부품, 무릎 쪽에 있는 부품 이렇게 딸칵하고 열어주고 여기 살짝 벌려주면서 안쪽에 있는 부품 이렇게 가져오고요. 반대쪽도 동일하게 이 부품 딸칵 열어주고 여기도 이렇게 열어주고요. 그러면 이렇게 종아리가 남아 도는데 그 다음에는 다리를 이렇게 바깥쪽으로 살짝 돌려주고 여기를 이렇게 끝까지 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안쪽에 있는 이 힌지 이용해서 안쪽으로 이렇게 접어 줄 거예요. 그러면서 발바닥을 이렇게 돌릴 수 있고요. 타이어를 이렇게 위로 올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힌지는 끝까지 접어 주면서 다시 닫아 준다고 생각해 주면 돼요.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그 다음에 여기 날개 있는 쪽은 위로 올려주고 발바닥은 끝까지 접어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옆에 있는 이렇게 슬라이드 할 수 있는 힌지 있어요. 이 슬라이드 힌지 여기 안쪽에 보면은 조인트를 고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내려간 상태로 조인트를 고정하면 이제 로봇 모드의 무릎이 되는 거고 이렇게 살짝 올린 상태로 뒤쪽에 있는 조인트 이용해서 딸칵 하고 껴서 고정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런 상태로 여기 접어주고 슬라이드로 내려준다고 생각해주면 돼요. 이런 식으로 반대쪽도 동일하게 부품 이렇게 살짝 열어주고요. 이제 바깥쪽으로 다리를 살짝 돌려줄게요. 그리고 이렇게 펴준 다음에 부품도 이렇게 끝까지 펴주고 여기 발바닥은 안쪽으로 그리고 타이어는 이렇게 바깥쪽으로 이렇게 해서 이 힌지 안쪽에 있는 거 이용해서 안쪽으로 접으면서 이렇게 닫아주면 돼요.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닫아주고 여기 날개는 위로 올리고 발바닥은 안쪽으로 접어주고 이렇게 안착될 수 있게 해준 다음에 여기 슬라이드 이용해서 부품 안쪽 끝으로 쭉 슬라이드해서 내려주고요. 여기 안쪽에 있는 끝에 슬라이드까지 내려오게 한 다음에 조인트 딸칵 하고 닫아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 가운데에 조인트 끼는 데 있어요. 조인트 끼는 거 껴주면서 여기 날개 같은 경우에는 슬라이드 이용해서 바깥쪽으로 여기도 바깥쪽으로 밀어준 다음에 여기 딸칵 하고 껴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를 닫기 전에 이 고관절 있는 부품 옆에까지 이렇게 쭉 펴줄 수 있고요. 여기도 동일하게 옆에 부품을 이렇게 펴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펴준 상태로 허리 아까 꺾었던 거 그대로 접어준다고 생각해주면 돼요. 딸칵 소리나게 이렇게 접어준 다음에 여기 이제 슬라이드 끝까지 했으니까 여기 안쪽에 있는 부품에 이 조인트들 맞게 꾹 껴주고 여기도 부품에 맞게 이렇게 꾹 껴주면은 앞에 보시면은 여기 이렇게 동그란 조인트 있어요. 그 동그란 조인트가 안쪽으로 들어갈 수 있게 방향 맞춰서 넣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날개 같은 경우에도 가운데 조인트 맞게 딱 껴준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기 가운데 있는 부품 조인트 맞게 이렇게 방향 맞춰서 꾹 껴주고 이런데 조금 빠진데 정리해주면은 그래서 여기 검은색 부품 이 각도까지 살짝 내려서 조절해주면 트랜스폼 엘레멘트 T03 미라지 제품의 비클 모드가 완성이 됩니다. 야 진짜 비클 모드가 너무 깔끔해요. 그리고 변신 시퀀스도 진짜 저는 재밌게 했었고 뭐 도색도 정말 깔끔하게 잘 나왔고요. 일단 합금만 좀 없다 뿐이지 펜즈토이즈 제품을 만지는 느낌이 되게 많이 들었습니다. 뭐 변신도 그렇고 되게 알차게 딱딱 들어맞는 그런 조형들도 그렇고 되게 갈라지는 부위들이 많이 보이기는 하지만 진짜 로봇 모드는 거의 찾아볼 수 없는 그런 깔끔한 비클 형태입니다. 뒷바퀴가 원래 이렇게 근데 많이 큰가요? 앞바퀴랑 차이가 좀 많이 나네요. 그래서 가까이서 보시면 이렇게 데칼도 깔끔하게 잘 들어가 있고요. 여기 운전석 안쪽에 계기판도 살짝 도색을 해줬어요.
그래서 운전대 하나 들어가 있는 그런 레이싱카 같은 느낌이 되게 많이 듭니다. 옆에도 이렇게 데칼은 깔끔하게 잘 들어가 있고 도색도 정말 깔끔하게 들어가 있고요. 바퀴는 조금 휠이 심심하네요. 너무 아무것도 없어요. 조금 휠이라도 넣어줬으면은 조금 더 레이싱카 같은 느낌이 들었을 텐데, 그리고 날개는 이렇게 조금 움직이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고요. 안쪽 보면은 진짜 차곡차곡 알차게 잘 접혀 있습니다. 이 캐논까지. 야, 수납이 정말 잘 되어 있네요. 뭐 단점으로 하나 꼽으라면은 이제 뭐 남는 루즈들이 있다는 거, 미사일이나 이런 총 같은 게 남는 거고요. 그래도 제 생각에는 진짜 깔끔하게 나온 미라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에 뭐 데칼을 더 덕지덕지 붙이면 더 멋있어질 것 같은 그런 기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시즈 미라지랑 비교해봐도 아무래도 이거는 워퍼 사이버트론 조금 더 새로운 조형의 미라지이기 때문에 비슷하긴 해도 완전 다른 조형인데 비교할 게 이거밖에 없어요. 미라지 제품이. 그래서 저는 마스터피스급 미라지가 필요했었는데 진짜 기대 이상으로 괜찮은 제품 잘 받은 것 같습니다. 초반에 뭐 불량 이슈 터진 것도 바로 리콜해서 다 고칠 정도면 회사 마인드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물론 KO 회사지만 그래도 제가 알기로는 이게 자체 조형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자체 조형을 내준 거 보면은 되게 괜찮은 것 같습니다. 단 한 가지 여기가 조금 색 배색이 달라요. 그래서 그거 조금 하나 아쉽고 진짜 깔끔한 미라지 받은 것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트랜스폼 엘레멘트 T03 스피드스타 이제 지원 애니메이션의 미라지 제품의 영상 리뷰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